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해주 냉면 그리고 선화동 실비김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인분 삶아 왔어요. 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상하게 집에 면은 별로 없는데 소스가 많아가지고 소스는 이거 3팩 다 넣어서 먹을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주냉면이랑 실비김치를 먹었는데요. 제가 음식 먹는 도중에 약간 이거를 조금 많이 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먹는 도중에 생각을 나서 오늘만 조금 의식해서 먹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냉면 2인분 보통 안 먹고 1인분을 많이 먹는데 배가 고파서 2인분을 삶아봤습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